나는 지금 실무장에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얼마 전 친구가 너무 신나하며 실무장에 다녀왔다고 했다. 난 호캉스는 들어봤어도 역캉스는 처음 들어본다며 왜 여관에 갔냐고 깔깔깔 웃었다가 개망신 당했다. 실무장은 여관이 아니라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만의 한용운 선생이 사셨던 집이었던 것이다. 얼굴이 너무 빨개진 나머지 지금 한 말은 농담이고 사실 나도 아주 자주 가는 곳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실무장으로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알면 안 되냐? 핏. 이제 친구가 그렇게 자랑했던 실무장이 보인다. 꽤 유명하신 분이 사셨다는 집인데 굉장히 소박해 보였다. 실무장은 특이하게도 창문이 남향이 아니라 북향이라고 한다. 조선 총독부가 있으니까 나 그 돌집 보기 싫다래서 이렇게 등을 대가지고 이렇게 북향집을 지었는데 경복궁 아래에 조선 총독부가 보여서 화딱지가 나신 나머지 북쪽으로 창을 내셨단다. 참 야무지신 분이다. 저 향나무는 스님의 따님이 어렸을 때 심었다는 나무인데 세월이 그만큼 엄청 흘렀다는 얘기겠지. 그 따님은 백발의 할머니가 되셔서 가끔씩 이곳에 오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나시나요? 어려서 책 보시면 무릎에 앉았다 일어난 정도나 기억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좀 더 많이 대화도 나누고 기억날 일을 만들면 좋았겠다 싶지만 그때야 뭘 알았나. 아버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한마디로 애국애족이지. 대박. 애국애족?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항상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걱정해주셨던 스님. 3일 운동 하시다가 잡혀가셔서 모두들 목숨이 아까워 잘못했다고 했다는데 스님만의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비건은 이번에 계획으로 처벌이 될 줄 알았으므니까. 나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힘을 다한 것이니 벌을 받을 리 없을 줄 안다. 비건은 앞으로도 조선의 독립운동을 할 것이므니까. 그렇다. 앞으로도 그 마음 절대 고치지 않을 것이다. 아, 너무 멋지시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정말이지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집을 여관 따위로 생각했던 내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살짝 다짐을 하였다. 가끔씩 이곳에 올라와서 스님이 주셨던 애국애족의 마음을 느끼러 올 것이다 라고 말이다.